이제 조금만 있으면 겨울방학이야. 너희는 겨울방학 때 뭐 할 거야? 나는 할머니 집에 가서 강아지들과 신나게 놀 거야. 아, 강아지들 빨리 보고 싶다. 나는 방학 동안 아빠와 빵이랑 쿠키를 만들기로 약속했어.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 하, 벌써 침 고인다. 나는 겨울방학 동안 이거 연습하려고. 우와, 이게 우리가 알던 줄넘기 맞아? 줄넘기 하는 방법이 다양해. 응,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양발 모아뛰기 말고도 번갈아뛰기, 이중뛰기 등등 줄넘기 종목이 많아. 그럼 지금 한번 해볼래? 좋아, 그럼 누가 더 많이 뛰는지 내기해보자. 좋아, 나가자. 자, 1분 동안 양발 모아뛰기 하는 거다. 준비, 시작! 자, 이번에는 번갈아뛰기야. 준비, 시작! 힘들다. 마지막으로 이중뛰기야. 준비, 시작! 어? 저기 지호다! 지호야! 안녕? 너희 여기서 뭐해? 줄넘기를 누가 가장 많이 하는지 내기하는 중이야.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줄넘기 횟수를 표로 나타내보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우선 집에 들어가자. 표로 나타내니까 깔끔해서 보기가 좋네. 그런데 줄넘기를 누가 가장 많이 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제목을 보지 않더라도 무엇을 조사해서 나타낸 건지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좋은 방법이 있을까?